저를 잡아주세요. 천안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있는 천안역전시장. 먹거리가 다양해 입이 참 즐거운 시장입니다. 60초를 요즘 김성근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역전시장 상인분들께는 다 60초 드리겠습니다. 오빠, 어머님들 왜 여기서 뭐 하시는 줄 아세요? 제 팬클럽 활동 중이신 거예요. 토요난장이라고 알아요, 토요난장? 코로나19를 극복하고자 마련된 장인데요. 아, 매주 토요일에? 네. 네. 네 개의 천원이에요? 2,000원. 그것도 2,000원. 이렇게 저렴하게. 2,000원? 그럴까지? 그럼 아왜 이렇게 욕심을 내요? 부편지 60초를 잡기 위해서 오늘 도전할 미션은 추석에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전통놀이 투호입니다. 슝! 화살을 던져 들어가면 미션 성공. 이게 쉽지 않은데. 도전자를 소개할게요. 멋진 아빠의 모습을 보여줄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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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엄마가 60초를 잡고 싶다. 나 또 틀렸네. 다 왔어. 어디예요? 도전자에 대한 힌트입니다. 뭐예요? 자, 이것은 이게 힌트예요? 여기예요? 예. 여기 계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60초를 잡아라 신청하신 분 맞나요? 네. 네. 잡다. 잡다. 이게 뭐예요? 우리의 비밀. 저기 계시잖아요. 한번 보세요. 발로 차는 게 비밀이에요? 과연 뭘까요? 뭐를 밟고 계시네요? 밀가루 반죽 밟고 있습니다. 에? 칼국수. 칼국수? 반죽을 하다 보니까 약간 공기가 들어있거든요. 예. 그거 없애주는 거를. 그러니까 더 쫀득쫀득하고 맛있고. 그리고 불치 않고. 아버지! 예. 안 힘드셔요? 조금 힘들어요. 예. 아니, 그러면 우리 아내가 조금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 없으세요? 예, 아니. 괜찮아요. 눈치를 보세요, 아버지. 아니, 너튼 분인데요? 이상해지잖아요? 네. 네. 이후 반죽을 24시간 숙성시킨 다음 좀 더 밀어주면 한층 더 쫄깃하고 부드러운 면으로 완성. 정성을 많이 기울이시네요. 칼국수. 이거 뭐야, 이거는? 이거 저희 안 시켰는데? 수육하고 보리밥은? 서비스. 아니, 칼국수 시키면 저렇게 나와요? 네. 5,000원. 5,000원인데요? 5,000원? 진짜 정말 저렴하죠? 목을 속에서 이렇게 탁탁탁탁 치면서 내려간다. 네. 목을 때려요. 롤러코스터 타! 보겠어? 신청 이유를 여쭤봤어요. 예전에는 회사원들이 많았고 그럴 때는 진짜 자리가 없었어요. 다 문 닫고 다른 데로 가고 하니까 오는 단골 손님들만 하려니까 어렵죠. 다른 거 하고 싶어도 이제 나이도 있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최근엔 포장 판매도 시작하셨대요. 아버님이 조금 더 투어를 잘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신랑은 네. 발, 예. 나는 손. 투어 준비하시고 던지세요. 네, 큰일 났네. 자, 던졌는데요. 과연? 네. 자. 아이고, 제가 저기로 가면 안 되는데. 아쉬웠습니다. 저 구멍이 작네. 큐. 저희는 직접 발로 밟아서 쫀득쫀득하고요. 모든 걸 다 직접 하니까 맛있습니다. 그리고 포장도 직접 할 수 있으니까는 많이 와주세요. 어디 계십니까? 다음 도전자세요. 짜잔! 오늘의 도전자. 이분을 찾는 거예요? 네. 어머니! 혹시 이분 보셨어요? 이분? 이분 찾고 있어요, 이분. 어디 계세요, 이분? 전대요. 짜잔! 죄송한데 마스크 잠깐만 내려주시면. 보십시오. 어디 계세요, 이분? 역시 부자요. 장난이죠? 아름다우세요? 아니. 와, 꿀 맛있겠다. 하지만 지금 냄새 응가 아니야.
요거 공부하려고 신청하신 거군요. 생선 구이도 홍보도 하고 네. 코로나도 물리치고 싶어요. 먹음직스러운 조기구이, 큼직한 갈치구이에 고등어구이까지 맛이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식사하러 오셨나 봐요. 예, 저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옵니다. 어우, 맛있어요? 항상 저는 항상 멋있죠. 왜요? 저는 딸이니까요. 같이 식구 네. 따님이었어요. 아, 손님 아니고? 네. 근데 이거 사진이요. 얼굴 이거 안 맞는데. 왜요? 원래 사진에는 눈을 감고 있어가지고 네. 지금 다른 사진에 있는 거를 갖다 붙여놨어요. 아, 눈만요? 아, 진짜? 저만 아는 눈이. 야. 이젠 글이 아니네요. 이젠 전 국민이 다 알게 됐네요. 그러네요. 네, 감사합니다. 고난도 기술이 들어간 사진 있네요. 다시 보니까 약간 그죠? 아. 그리고 보니까 좀 많이 좋았어요. 제가 마음이 아플 정도로. 아이고. 네. 한 100%에서 60% 정도가 안 돼. 힘들죠. 많이 힘들죠. 그래서 사실은 저 장사 8시 반에 끝나고 밤에 또 알바를 가요. 네? 목욕탕 청소. 알바 2시간이면 돼. 못 견디게 괴로워도 울지 못하고 안 할래. 눈물 나올라 그래. 그래서 사장님과 따님은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며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2인에 18,000원짜리 상입니다. 와, 야, 무지마죠. 먼저 갈치구이. 아, 정말 야무지게 먹더라고요. 혼자서. 이번엔 고등어 구이! 밥도둑이 따로 없죠? 계속 요요미씨만 먹는 거예요? 예, 혼자서. 네. 드디어 미션! 평소에 뭘 좀 잘 던지시나요? 던지기 좀 하시나요, 던지기? 돌멩이. 아, 예. 응원! 고등어 조기같이 조기같이야! 고등어 조기같이 여기로 넣어! 아, 까먹었다. 아이고, 아이고. 아, 너무 빨라서 까먹었어요. 준비하시고! 쏘세요! 딱 한 번의 기회인가요? 네! 단 한 번의 기회! 천천히 던졌습니다! 아우! 정말 아쉬웠어요. 아유, 여기 맞았어! 안 되네. 아니, 그래도 세 번은 기회를 줘야죠. 어쩔 수가 없어요. 10초 홍보, 시작! 저는 역전시장 안에 있는 생선구이집 맛도 보장, 가격도 보장, 양도 보장, 질도 보장. 정말 맛있습니다. 드시러 오세요. 한번 드시러 오세요. 잘 드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어디 만나볼까요? 바로 이 집입니다. 여기예요. 네네네네. 여기구나. 네. 뭔가 튀기고 있다. 안녕하세요. 이래서 맛있어. 통닭. 예. 치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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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키. 너무 좋아요. 치키 치키 치키. 치킨이 아니라. 네. 아, 예. 안녕히 계세요. 아니, 이러세요. 인삼은 거절이에요. 자, 이제 인삼 튀김. 가게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메뉴로 개발했는데요. 인삼도 튀김 맛있을 것 같아. 홍보가 좀 덜 돼가지고. 아~ 자, 미션 시작! 과연 이번엔! 새 메뉴 홍보해야 되는데! 시작! 금산 인삼튀김.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습니다. 많이 많이 와주세요. 옛날 치킨도 맛있습니다. 많이 많이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많이 와주세요. 네 번째 도전자를 만나볼까요? 다음 도전자 어디 계십니까? 저기 달! 저기 달! 달! 이거 뭐예요? 이거 뭐가 생각나요? 아, 이 떡집이군요, 도전자가. 달에 있는 떡방을 찢는 떡집. 네, 그렇습니다. 네. 60초를 잡아라! 아니, 떡집은 몇 년이나 하셨습니까? 15년 했어요. 아, 오래 하셨네요? 예, 예, 예. 아, 저 혼자 일하시나봐요? 애기 네. 엄마랑 뭐 같이 하죠. 뭐. 아, 아내분이랑?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당황하신 것 같은데요. 같이 일하시는 거죠? 네, 네. 예? 아이고. 함께 하는 거죠? 안에서 뭐하고 계셨어요? 떡 포장하
포장하려고. 아, 포장이요? 저희가 이번에 떡포장 기계를 700만원을 주고 준비를 700만 했어요. 네. 이 어려운 시기에 투자를 하신 거군요. 들어갈 때도 쿵덕쿵덕. 아니, 팔 아프시겠어요? 이곳이군요. 이게 그 700만원짜리 떡입니다. 와, 언제 사신데요? 한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 아, 일주일. 아, 우와! 요 기계에다 넣어서 깔끔하게 상품 가치도 좀 있게 좀 하고 떡도 좀 더 신선도가 더 오래 갈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개별 포장이 되는데요. 빨라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하잖아요. 깔끔해서 더 먹음직스럽더라고요. 이걸 사자는 거는 누가 생각하셨어요? 글쎄 뭐 제가 먼저 사자고 했고요. 저 애기 엄마가 좀 사실 좀 반대는 좀 심했는데. 맞나요? 예. 맞아요. 사실은 제가 예. 사자고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어? 근데 말씀은 어쨌든 저희 두 부부가 합의하에 딱 상관없다. 많이 챙겨주거든요. 남편이 동생이죠? 네. 예. 그러시구나. 그렇죠. 예. 아, 남편은 어떤 남편입니까? 네, 한 번도 동생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외모 때문에요? 그럼 외모는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네, 주문해 놓겠습니다. 와이프는 그 전에 그 저희들이 힘들었던 과정도 겪고 그랬는데도 정말 진짜 말 없이 묵묵히 저는 예, 결혼을 잘했다 우리 와이프한테. 아, 저는 솔직한 얘기로 100점 만점에 120점 주고 싶어요. 예. 떡집 하기 전에 전자드림을 썼는데 제가 좀 사기를 좀 크게 좀 당했어요. 아이고. 20년 전이니까 뭐 그때 당시 뭐 한 3억 5천 그 이상은 내가 네, 사기를 당했죠. 한동안은 좀 굉장히 어렵고 그런 시기를 좀 거쳤어요.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요즘에 또 잘 좀 돼가는 시점에 이런 코로나라는 또 악재가 좀 겹쳐갖고 돌파구 마련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특히 맞춤 주문이 줄어들자 과감하게 소량 판매를 시작하셨어요. 이제는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드시네요. 오, 맛이 어때요? 우리 할머니한테 갖다 드리고 싶어요. 할머니한테 갖다 드리고 싶어요? 근데 입맛 없으시죠? 예. 뭔가 식사 내용으로. 아. 홍보를 향한 미션 전해! 그러니까요. 자, 던집니다. 과연 들어갈까요? 과연. 와! 자! 와, 성공! 지나갈 뻔 하다가. 야, 뭔가. 저도 정말 기뻤습니다. 멋진 모습 보여줘서 네. 아주 믿음이 더 가고 네. 마음 든든합니다. 오, 네. 오. 여전히 얼굴은 내 스타일이 아닌가요? 뭐 그런 걸 물어요. 네. 네. 아닌 건 아닌 걸로. 네. 주산파 물편지 20초 잡으셨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60초 홍보 큐. 요요미 요요미. 떡떡 무슨 떡. 요요미같이 이쁜 성편. 고소하고 담백해. 추석의 딱이요. 세상 예쁘다. 무슨 떡? 그리처럼 미남 평양찰떡. 푸짐하고 쫄깃해. 추석의 딱이야. 사장님, 사장님, 떡 자랑 좀 해주세요. 이거는 오색 송편인데 호박, 복분자, 쑥, 흑미 상당히 먹으면 쫄깃쫄깃하고 맛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영양찰떡이라고 그랬는데 맛있는 떡으로 지금 예, 정품이 나 있는 떡이에요. 이 떡은 무슨 떡이죠? 이 떡은 호박 시루떡인데요. 호박이 중간에 들어가 있어서 담백하고 정말 맛있는 떡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네. 떡떡 무슨 떡. 성편. 영양찰떡. 호박 시루떡. 먹어보면 반해요. 추석의 떡이야. 전국 배송으로 만나보세요. 따뜻한 인심과 다양한 먹거리로 가득한 곳. 천안 역전시장과 함께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